영화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미코네가 기마스요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미코코로가 된데 오코나와레 도요니 지대모 오코나와레 마스요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와타시다치노 니치 고토노 카데오 요로 오왔다에 구다사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넣으시고 와타시다치노 오이메오 오이로시 구다사이 와타시다치노 와타시다치니 오이메노 아로히토다치오 이루시마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와타시다치오 고코로미니 아와세나이데 아코카라 오스쿠이 구다사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능도 치카라토 사카에와 도코시에니 아나타노 모노 사카라데스. 나라와 권세한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도코시모 부토바도키 세대노 치카라테 슈모 부토바오 찌다에로시 아나타노 슈쿠쿠노 미시진와 생겐사레로요니.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본후 직강 유튜브 S007S로 주요직 때 시조 오요비노 갓다니 세이데이노 치카랑아 노주부요니 이 시간 유튜브 S007S를 통해 시청 및 구독하는 분들에게 성령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마노 나마에데노 아리마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특성을 읽어보겠습니다. 270장 성산성마 279, 통합장성 337, 일본으로 1절 2절, 안주 키올라서 3절 4절.
조셉 킴, 요셉, 조셉으로 하죠? 네, 조셉. 히브리 발음하고. 헬라어 발음하고 섞여가지고, 조셉 킴, 우리 선교사님, 육군 총령, 주신다. 그리고 육군 총령이 뭔지 알죠? 네, 대단한 것은, 저는 방위중 출신이라서, 총령하면 하늘이, 어쨌든 감사드리고, 참모총장실에서, 의전 담당, 외국 의전 담당, 그 다음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영문교관으로 계셨고 한미연합사에서 작전참모 3년을 계셨고 특히 미군부대입니다. 이제 정통 공부를 하셔서 학부는 명지대 화공과를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신 겁니다.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요셉 김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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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첫 설교를 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할 목적은 여러분이 이 영어를 배워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길거리에서나 버스에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영어로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Believing in Jesus is easy and peaceful.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weary,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 chapter 28, verse.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며 평안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y believe in Jesus, but they do not have peace in these hearts. Jesus clearly said, I will give rest. But although you believe, you have no rest.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믿기는 믿어도 쉼이 없습니다.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If you are always worried and stressed, although you believe in Jesus, shouldn't you think about this?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걱정하고 찌푸리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생각할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If we pray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Bible, if you tithe, if you attend Sunday service, do not sin with the faith and believe in the Lord. Then you will go heaven, right? Sure. Everybody knows that. But is that really possible for us? 만일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 잘하고 십일조 잘 내고 주일 잘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죠. 아이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God is opening a new pathway of the gospel to us. The pathway is hidden deep within the Bible.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성경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The way of God within is different from the thought is hidden within the Bible. If we come to discover these secrets hidden in the Bible, it is so easy to have your sins washed clean.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It's hard for you to wash away your own sins, but it's easy to come out to God and have Him wash them away. It's difficult for us to defeat sin, but defeating sin through Jesus is so easy.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씻음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아멘. 네. No matter how much you go to church, tithe, attend Sunday service, and do good things, you cannot go to heaven with sin.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십일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며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God created this world. He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created the beautiful garden of Eden. But once sin came in, this world became corrupt and fell into si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세상은 패역해지고 죄악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How can I have my sins washed clean? 어떻게 하면 죄를 지칠 수 있습니까? For sin and the acts of sin are different. 여러분, 죄와 범죄는 아주 다릅니다. You may have stolen, lied, and committed murder, but those are not sins. They are crimes. The Bible has clearly explained about sin and crime.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살인을 했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죄와 범죄를 명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When we confess before the Lord, we should not confess the symptoms of sin, but confessing that we are by nature of a mess of sin. That is the correct confession.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도 죄의 결과인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 덩어리로 뭉쳐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In the Old Testament, it tells about King David. One day King David committed adultery with his servant's wife. He was in so much pain because of his sin that he confessed before God. Do you know how he confessed? 구약의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느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Surely I was sinful at birth, sinful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It was not about what sin had committed, but confessed of his nature. The fact itself that he was a human who could not only commit sin.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고백한 것입니다. Saying that he was a mess of sin, completely enveloped in sin,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confession
the result of sin and confessing sin. 나는 죄 덩어리로 뭉쳐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근본을 고백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You may answer to be nice, though you may look holy and beautiful. We humans all have the nature of sin inside of us. 여러분이 착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의 근성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Rather the sins that are revealed on the outside of us, much as stealing and lying, the Lord is saying that the hidden nature of sin itself must be taken care of. That is what you must be free from.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밖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근본적인 죄의 근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not only forgives the sins you commit, but he came free from you, the nature of sin itself.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Jesus came and was crucified on the cross to free us from sin. 여러분을 죄의 근성에서 해방시켜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He hung on the cross and shed his blood to liberate us from sin.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Jesus came to free us from sin. Jesus did not come to make us into baptized church members.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례교인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Jesus did not come here to make us into deacons or elder.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to free us from sin.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집사나 장로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Folk, I'm telling about the attitude of a person's heart when he receives forgiveness of sin.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Throwing away your ways, throwing away your method.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십시오. You must turn your heart around and move your footsteps in the new way God has opened.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땀이 자꾸 나네. If you do not break your heart and change your thinking, and if you go forward as you are, 여러분이 마음을 꺾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you will be nothing more than a church goer. Captain Naaman wanted Elisha to have his leprosy healed. You must go to River Jordan and wash yourself seven times, Elisha said. 여러분 하나의 교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이 운동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But
I am a military captain. I thought Elijah sh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on name of the Lord, strike his hand on the place and make me recover.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내가 이래도 군대 장관인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득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What? Watch myself seven times in the river Jordan? Captain Naaman said. He was angry and wanted to go back. This is how it always is. And do not throw your thinking away.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해 하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The word about the being hard is from leprosy, a word about receiving forgiveness of sin. 문득병이 낳는 이야기도 죄에서 용서함 받는 이야기입니다. God told us about the Captain Naaman being healed on his leprosy to teach us about how to receive forgiveness of sin.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만 장군의 낳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As you baptize a church member, a deacon, an elder, 여러분은 세례견입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A choir member, a Sunday school teacher, even so, if you have not had your sins forgiven, if you are not freed from sin, everything else has nothing to do with God. 아멘. 성가대원입니까? 주일학교 반사입니까?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모두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아멘. On that day, many before the Lord and say, Lord, Lord, we prophesied in thy name.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는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and in the name have cast out devils and in thy name done many wonderful works. Then the Lord will say, I never knew you.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The good deeds you have done do not last long. But all things change if you receive forgiveness of sin and Jesus comes inside of you. 여러분의 착한 이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네. If you truly receive forgiveness of sin, Jesus comes upon your heart. So you don't need to cry and pray saying, Let the Holy Spirit be upon me.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소리쳐 기도하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러빙 God, help us to be diligent to live for you in all to and say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Thank you for enabling me to do so through your spirit inside us.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동훈 선생 빨리 나오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와. 박수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시 찍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김은정 목사님 나오시고. 어디 많이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처음이 된 거면 이제 다음 주로 날 나겠어. 다음 주는 통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영어 한국말 두 개 하니까 혀가 꼬이가 안 되고. 영어만 하시고 저는 통역을 한국말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달이 몇 가지 해서요. 네? 다음에는 영어만 해주세요. 한국말은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63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の 恵み と 神 の 愛 と 聖霊 の 交わり と があなた方 の 一同 と 共にあろうように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 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 가신 사랑 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 가 이 자리 에 모인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들 특별히 강남대로 교회 또 우리 헤브론 김정하 교회 그 모든 건축 일정 위에또유튜브를시청하는 S007 위하여헤브론유튜브헤브론김정아유튜브에까지모든구독자들의머리위에이제로부터영원토록함께있을지어다아멘, 아멘.